경배주로 유명한 인간문화재 고 이경찬 선생입니다. 문배주는 장남이, 감홍로는 막내딸이 잇고 있죠. 연하지. 남편은 술맛을 보지 않고도 술맛을 압니다.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고강도 훈련을 받은 탓입니다. 장인어른이 이제 술 만드시다가 여러 개를 이제 보내주세요. 그럼 아침마다 이제 깨자마자 이제 그 전화를 드려요. 1, 2,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이렇게 오늘은 어떻다, 내일 그 다음 날은 어떻다고 계속 며칠씩 이제 곤란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손님이 놀러 와요. 그럼 그 술을 먹겠다 그래요. 그럴 때 제 입장이 곤란했죠. 왜냐면 그 중에는 이제 잘 될 술도 있고 좀 시원치 않은 술도 있고 그런데. 감홍로는 도수가 높은 중류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 술에 도수가 높아진 건 원나라가 진입한 때 북방술이 전해지면서죠. 원의 군사기지가 있었던 개성, 안동, 제주의 도수 높은 술이 전해오는 이유입니다. 감홍로에는 8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2배가 많은 약재가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수입해 썼던 비싼 약재들이었죠. 토끼가 거북이 꾀임에 빠질 만한 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홍로에는 어떤 안주를 드셨을까요? 이기숙 씨가 준비하는 이것은 녹두입니다. 녹두 마시기 전에 녹두를 갈아서 끓여서 여기서 이제 찹쌀떡이랑 같이 먹으면 예. 이거는 그냥 평양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해먹고 이것도 전문적으로 해서 파는 집도 있었대요. 감홍로의 알코올 도수는 40도입니다. 앞서 소개한 송죽두견지보다 20도가 높죠. 그러니 술을 마시기 전 속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한약재에서 녹두는 해독에 적용이 있는 곳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녹두죽이 그러한 위벽을 미리 코팅을 해줘서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녹두물로 속을 달래고 난 후 술자리가 시작되면 좀 더 무거운 안주가 나갑니다. 바로 평양에서 먹었던 내포정탕이라는 음식입니다. 돼지의 간과 내장으로 만드는 음식이죠. 양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강즙과 간장으로 간을 한 후 소태, 중탕으로 다시 끓입니다. 간이 잘 배이면서 재료를 부드럽게 익히기 위해서죠. 내장이 익고 나면 당면을 넣습니다. 예전에 이북에 당면 공장이 많았다죠. 감홍로에 어울리는 안주 내포중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돼지 누린내 자체를 맛으로 알았던 예전 안주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실라고. 어이, 추운데 오실라고. 좀 이따가. 네, 조금 이따가. 손님들이 오시자 이기숙 씨가 가장 먼저 녹두로 만든 묵물을 내옵니다. 여기는 뭐 특이하네 이게. 아, 이게 저기 순서가 있구나. 나는 사형요리밖에 못하니까. 특이하다 진짜. 이 박사는 좋겠다 이런 거 먹고 속도 안 부리고 그래서 술 많이 먹네. 너무 잘했다. 아, 진짜 이거 아 굉장히 뭐 속이 코팅되는 것 같아. 아, 그래. 이제 감홍로가 시작됩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우리 행복하게 멋있게 예. 사업 번창. 예. 묵물이 타고 내려간 길을 감홍로가